안녕하세요. 다다다 스윙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오늘은 금속 지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금속 지퍼, 가위, 초크펜, 납작 펜치, 니퍼, 자가 필요합니다. 우선 밑부분 길이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5cm의 금속 지퍼를 20cm로 잘라보고 싶은데요. 먼저 금속 지퍼에 20cm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 여유분 1.5cm를 표시해주세요. 1.5cm 표시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때 재단 가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재단 가위가 망가질 수 있으므로 재단용 가위가 아닌 다른 가위로 잘라주시고 금속 부분이 만약 잘 안 잘리면 니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랐으면 밑에 있는 스토퍼를 분리해 줄 건데요. 니퍼나 납작 펜치를 이용해서 접혀있는 스토퍼의 발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줍니다. 4개의 발을 펼치면 이렇게 쉽게 스토퍼가 쏙 하고 잘 빠져요. 접혀있는 스토퍼를 폈기 때문에 뒤에 4개의 발이 조금씩 구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 발은 납작 펜치로 평평하게 다시 펴주세요. 다음 금속 이빨을 제거해 줄 건데요. 제거하는 부분은 20cm 밑에 있는 1.5cm 표시한 부분에 있는 금속 이빨을 모두 제거하고 20cm 윗부분에 있는 금속 이빨 3개도 같이 제거할 거예요. 이때 20cm 위에 있는 이빨 3개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스토퍼를 넣을 거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줍니다. 지퍼 레일에 있는 이 이빨을 하나씩 빼는 방법은 지퍼를 납작하게 놓은 뒤에 니퍼를 가로로 넣고 꾹 눌러주면 이빨이 잘 빠집니다. 이렇게 이빨을 다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리했던 스토퍼를 껴줄 거예요. 스토퍼의 납작한 부분이 위에 보이게끔 넣고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지퍼를 뒤집어서 납작 펜치로 스토퍼의 이빨을 지퍼 안쪽으로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지퍼 앞쪽에 있는 스토퍼의 납작한 부분에 원단을 깔고 납작 펜치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원단을 까는 이유는 바로 납작 펜치로 스토퍼를 꾹꾹 눌렀을 때 스토퍼에 눌린 자국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퍼를 보호해주기 위해 원단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끼웠으면 원단을 깔끔하게 잘라주시고요. 지퍼 끝부분은 올이 계속 풀리지 않게 라이터의 끝불로 살짝씩 지져줍니다. 이렇게 지퍼를 올려보면 지퍼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퍼의 윗부분을 자르는 방법이에요. 길이는 똑같이 20cm를 만들어 볼 건데요. 20cm를 표시하고 지퍼 윗부분을 1.5cm로 또 표시해주세요. 이때 지퍼의 헤드 부분은 지퍼의 밑으로 내린 다음에 윗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내리지 않고 자르면 지퍼의 헤드 부분이 같이 잘려버립니다. 20cm 표시한 부분까지 지퍼의 이빨을 제거해볼게요. 20cm 표시한 부분 밑에서 이빨 하나씩을 더 빼볼 거예요. 이렇게 지퍼를 보았을 때 위에 이빨과 밑에 이빨이 엇갈려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끝날 때도 왼쪽이 먼저 끝나게끔 이빨 개수를 잘 보고 이빨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 자른 부분에 지퍼 위에 있는 스토퍼를 제거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손으로도 빼봤어요. 가끔 손으로 빼도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스토퍼는 손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안 빠질 경우에는 납작 펜치나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단 부분 쪽에 있는 스토퍼를 이렇게 가로로 누르면 쉽게 잘 빠집니다. 이렇게 분리해 봤어요. 다음 벌어진 쪽을 원단 쪽에 끼운 뒤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손으로만 누르면 잘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퍼 주위를 원단으로 감싼 뒤에 납작 팬츠로 한 번 더 꾹꾹 눌러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지퍼를 올려보니까 잘 올라가요. 지퍼 끝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위로 자른 다음 라이터의 끝불로 살짝살짝 지져주세요. 이렇게 지퍼의 윗부분과 밑부분을 잘라서 길이를 조절해봤어요. 항지와 하지를 별도로 사지 않고 원래 달려있는 부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보시고 지퍼를 이용해서 예쁜 아이템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